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제가 오늘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한 7가지 나쁜 관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동영상을 제가 이미 올렸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상학 강의를 하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심덕승명.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 이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부려 관상, 관상부려 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주는 관상보다 못하고 관상은 심상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심상이 제일 으뜸이라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쓰냐가 그게 우리들의 과제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마음 심보를 잘못 써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마음 심보를 잘 쓰신 분들은, 착하게 살아가신 분들은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죠. 물론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노력과 이 명이 있어야지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덕을 쌓는 것입니다. 저도 이 관상학 공부하면서 마음의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이론적인 강의만 하겠습니다. 사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가지를 쭉 말씀드려도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고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얼굴이 추하게 생기고 광골이 높이 생겨 있는 것이니 남편을 방해한다. 이 여성분이 특히 광골이 툭 튀어나오신 분들 있죠? 그리고 봤을 때 웅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남편을 방해합니다. 남편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중심에 서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뱀이 기어가고 참새가 뛰는 것 같이 걸어가는 것이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뱀이 기어간다. 걸어갈 때는 반듯하게 여자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이쁘게 걸어야 됩니다. 남자는 육중하게 무게감 있고 안정되게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모습만 보아도 이분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새가 뛰는 것 같이 걸어가는 것. 참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어디 한 군데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통 튀어다니죠. 걸음걸이는 다시 말씀드렸듯이 육중한 바위가 가는 것처럼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툭툭 튀어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정맞게 걸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걸음걸이로만 가지고 그 사람의 격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썹이 연결되어 사귀어지는 것이니 곤궁하고 하등이 되어서 서로 상극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눈썹이 연결되었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죠. 그 미련의 뜻이 눈썹미 연결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썹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이죠.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이 사진 한번 봅시다.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연결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간이 좁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관상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눈이 밖으로 노출되고 눈이 사방에 흰빛이 많으니 도끼가 있다. 눈이 사방에 흰빛이 많다는 것은 이런 사백안이죠. 네 곳, 하나, 둘, 셋, 네 곳이 흰빛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백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봤을 때 흰빛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이런 관상, 눈 관상은 좋지 못한 그런 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눈이 밖으로 노출되었다. 마치 이런 눈입니다. 이것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눈이 좋은 눈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삼백안이죠? 이분도 삼백안입니다. 위에가 그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마치 뭐에 놀란 듯한 그런 눈, 그리고 흰빛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분 역시 그러죠. 흰빛이 많고 이 부분 와자마구 누당에 검은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4번, 눈이 밖으로 노출되고 눈이 사방에 흰빛이 많으니 이런 사람들은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가 있으면 부부 사이에 좋지 못하죠. 부부 사이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이도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품이 간교하고 교활하며 음성이 웅장하여 남자 소리와 같이 나는 것이니 강하고 포악하여 다시 시집을 가는 것이다. 음성이 웅장하고 웅장하여 남자 소리 같이 난다. 음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음성은 맑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항아리에서 울리는 듯한 그런 소리, 그리고 종이 울리는 듯한 그런 소리, 이런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음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음인 여자가 웅장하여 남자 소리, 양의 소리를 넣게 되면 강하고 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작게 내야 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남자든 여자든 목소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본인이 자각을 하여 목소리 톤부터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상대하고 그 다툼이 잦아들 수 있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번 내일부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목소리를 화났을 때 낮추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남과의 사이가 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좋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언제나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특히 가정주부들이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계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항상 단정하게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콧등 위에 갈고리와 같은 피부금이 생겨 있는 것이니 남편에게 해로운 횡액을 부르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가 있으면 콧등에 이렇게 갈고리와 같은 피부금, 피부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갈고리가 이렇죠? 이렇게 뾰족합니다. 이런 금이 피부에 있다 그러면 해로운 것입니다. 또 이런 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금이 있다 그러면 피부금, 주름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한 7가지 나쁜 관상.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에게 몹쓸 7가지 관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몇 가지 있다. 그렇다고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죠? 심덕승명입니다. 마음에다가 쌓으면 운명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상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것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